책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이제 PHP가 나옵니다. PHP가 하는 역할은 PHP로 여러분이 페이스북부터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앱으로 앱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PHP 기능이 100이라면은 그 중에서 우리는 1%만 쓸 거예요. 1%가 거의 이제 이 디자이너를 구원할 정도로 되게 엄청 좋은 기술입니다. 요거를 해서 그런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제 자 다 꺼요. 다 끄고 굳이 끌 필요는 없지만 자 PHP 네 일단 다 끄고 자 이제 왜 필요한지는 알았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 이제 이걸 못해요. 그 여러분이 이거를 우클릭에서 이렇게 열었잖아요. 요거 PHP로 하면 이제 요거는 못해요. 요렇게 여는 건 못하는데 자 여기서 PHP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 잠깐만 맞나? PHP 아 됐네요 됐네요 맞아 맞아 자 보세요 자 PHP 한 다음에 외우세요 빼기 S 한 다음에 localhost 80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아마 8023 하셔도 되고 8021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 한 다음에 DOCS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서버가 하나 열리는데 이걸 컨트롤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은 잘못 썼어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우클릭에서 이거 영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이제부터 네. 이걸 알려 드릴게요. 자, 확장자를 이제부터 전부 다 바꿀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서 F2를 눌러서, 네, 그냥 보세요. PHP.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해서 F2를 눌러서 이제 PHP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링크 걸려있던 거 있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요것도 PHP로 바꾸겠습니다. PHP.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PHP. 자,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해볼게요. 자. 자 그럼 주소가 PHP로 바뀐 거 말고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여러분이 이걸로 웹서버를 켜면은 어떻게 된다? PHP를 실행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잠깐 끄고 끄는 거는 이거 컨트롤 C거든요. 컨트롤 C가 끄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해볼게요. 우클릭해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네요, 이거. 그 오픈 이드 라이브 서버 그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열 수가 없어요. 네, 일반적인 웹 서버로는, 네, PHP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의아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 뭐 크게 달라 보이는 점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 바로 이게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걸 만들 겁니다. 여기 DOCS 보이죠? 여기다 우클릭해서, head.php를 만들 거예요. head. 아이고, 잘못 만들었어요. 폴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마지막 할 겁니다. 보세요. 우클릭해서 새 파일을 만들어서 head.php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우클릭한 다음에 새 파일을 만들고서
put.php를 만듭니다. 자, 요걸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는 야근을 하기 싫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이트 페이지가, 그러니까 사이트의 페이지가 뭐 10개, 100개,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헤드랑 푸터는 완전 똑같잖아요? 그쵸? 그거를 매번 여태까지 복붙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복붙 안 할 겁니다. 여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자, 헤더까지. 거의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때요? 아, 요 메인까지 할게요.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페이지든 거의 다 여기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이거를 과감하게 컨트롤 X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옮겨요? 네. head.php에다가 옮겨요. 그 다음에 인덱스 들어가서 여기 메인 닿는 것부터 요거까지 어떤 페이지든 그 푸터 안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쵸? 컨트롤 X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다 붙여넣기 하죠? 네, 푸터에다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이에요. 메인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거 하려면 여러분 제가 뭔가 이상하네요. 이거 좀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EXIT 엔터 치고 자 다시 컨트롤에서 그레이브 한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일단 껐다 켜볼게요. 여기서 클릭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8023. 잘 되네요? 근데 희한하네. 아까는 왜 안 됐지? 언제부터 이게 R로 바뀌었지? 희한하네요. 아니 언제부터 이게 R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왜 이거 R로 바꿨을까. 자, 잘 보세요. 자, 여태까지 여러분 상식에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헤드 안 쓰고 푸터 안 쓰고 딸랑 이것만 쓰면 어떻게 되죠? HTML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U 누르면 당연히 이것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요 위에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거를 제가 어디로 모아놨죠? 요 녀석이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안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얘를 잘라내기 했잖아요. 자, PHP는 그게 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HTML 쓰시면은 CSS 불러오기, 자바스크립트 불러오기 되는데 HTML 불러오기는 안 됐거든요. PHP에서는 HTML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PHP 이게 PHP 여는 태그고요. PHP 닫는 태그예요. 여기서
require. require가 뭐냐면은 필요로하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require once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이거 되게 쉬워요. 파일명이 뭐죠? head.php 하고서 요 세미콜론 쳐주고 되려나?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뭐 넣으면 되죠, 여러분? put.php 요걸 넣으면은 요 footer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사이다예요,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뭐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 뭐예요? 이 거대한 소스코드를 뭐예요? 왜 메인을 두 개 썼대? 날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put이라고 하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head 안에는 이제 요거 없애고 잘 보세요. 자, 이제 home, portfolio 됐죠? 자, 이제 누가 요청해요? 여기 로고 밑에다가 어떤 문구 좀 추가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페이지들 다 뒤질 필요 없이 어디에만 추가하면 될까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로고 뭐라고 하지? 카피라이트. 자,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도 적용돼요? 홈에도 적용되고 포트폴리오에도 적용되고 PHP에서 여러분이 PHP를 써야 될 이유가 한 몇 가지 있는데 이게 가장 큽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네, 네. 됐어요. 자, 컨트롤 C를 하고 이거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왜 이러지?